한국인으로서 해외에 나가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 계시면서 정치 외교와 역사 문화 등 다방면에서 한미 우호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소중한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현재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명예 장관이시며 민주당 내 대통령 동반자 중 유일한 한국인으로 계신 이홍범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 박사님은 경남 남해 출신으로 일본의 동경대, 미 펜실베니아대, 하버드대 등에서 공부를 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21세기 맹주로 평가받고 있는 영문판 아시아 이상주의 저자로 세계 최초의 과학적 역사관과 정치 이념을 주창한 홍익 민주주의 창시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한국에서는 주로 대학 그리고 각 단체에서 우리 한국의 올바른 역사를 알기 위한 역사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요한 목적은 우리 역사 정신의 중흥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사님께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명예 장관이시고 또 민주당 내에서는 대통령 동반자 모임 그중에서 또 유일한 한국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모임의 성격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 오바마 대통령 제2기 때 대통령 동반자라는 하나의 어떤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그 영어로 그 바락 오바마스 프레젠셜 파트너, 그래 한국에서는 생소한 제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중요한 그 역할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 동반자가 있고, 또 하나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세 부서가 보통 한 3개월에 한 번씩 그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하고 중요한 정책관계, 뭐 기타 등등 유익한 그 토론을 하기도 하고, 또 백악관의 관계 속에서 일종의 그 당정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당정 회의를 하고 할 적에 언론 일체 보도를 하지 않고 언론인들을 초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한국이나 물론 미국 내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최고 중요 소위 그 민주당의 유력 인사들이 이 회원으로 또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유일한 분이신데, 동양인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재정위원, 자문위원, 대통령 동반자 합해가지고 보통 만날 적에 대강 한 60명 내지 한 100명 정도 만납니다. 그 중에 동양인으로서는 중국계가 한두 사람 정도 있고, 순수 일본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동양인은 극히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 전계에서 또 한국인의 영향력을 많이 지금 발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에서 바라보는 미국의 정치, 이거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지, 또 영성과 정책 결정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대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일본과 잘 협상을 해가지고 정책 결정하면은 한국 문제는 자연스럽게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상당수 미국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완전 반론을 가했습니다. 고대의 한국이 중국의 식민지가 아니라 또 근대의 일본의 식민지였던 건 사실이었지만은 그러나 중국과 일본을 만든 문명의 바로 어머니, 원조가 바로
한민족이었다는 것.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본의 식민사관과 중국의 식민사관이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미국과 전 세계 대부분의 학계가 잘못된 역사를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시정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버드, 유펜, 펜실베니아, 미국 정계의 저명 인사들, 우리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해서 힐러리 클린턴, 팀 케인, 지금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쓴 책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에이션 밀레라리아니즘, 아시아의 성지. 그 책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한국은 아시아의 최대 제국을 옛날에 건설했고 명백히 중국을 만든 것, 일본을 만든 것, 그 문명을 만든 어머니가 바로 한국이라는 이런 그 혁명적인 학설을 폈습니다. 이것이 상당수 하버드, 유펜,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들의 지지를 받고 이 책이 지금 21세기 최고의 명제 하나로 지금 평가받기 시작했고 이러한 올바른 역사관에 기초한 올바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미국 정계 유력 인사들에게 이야기한 결과 그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으며 미국의 중요 학계 인사들은 저를 그래서 그 세계 역사 재검토 위원회의 회장으로 추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박사님이 그 저자 하신 아시아 이상주의라는 그 책이 영문판으로만 나왔거든요. 근데 그 한국으로는 아직 출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시아 이상주의의 영문판을 한글판으로 번역, 출판하라는 회사들은 약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시아 이상주의의 영문 내용이 난해하기 때문에 그 번역하는데 조금 전문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미국에서는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이상주의는 제가 그 하버드에서 박사의 논문을 썼을 때 연구한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 박사의 논문을 쓸 때 사용한 또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걸 합작을 해갖고 발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미국 학계가 지금 최고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어떻게 하면 이 지구상에 이상적인 국가 세계를 건설할 것인가 이러한 면에서 역사, 종교, 문맹, 과학, 정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연구를 갖다가 총망라해가지고 최고의 최첨단 연구 분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상주의 분야이며 거기에서 제가 그 아시아 이상주의를 쓰게 된 것은 미국의 대학 교수들이 동서 이상주의를 비교하는 연구를 좀 해달라 그래갖고 나온 것이 바로 그 에이시안 밀레라리아니즘 아시아 이상주의입니다. 이러한 아시아 이상주의가 지금 하버드 대학 그 도서관 목록에 들어가면은 첫 페이지에 30개 책이 나옵니다. 이 아시아 이상주의 분야 연구의 맹주로 하버드 대학이 선택한 책들이 그러니까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 제 이름으로 된 이 아시아 이상주의 책이 어떨 때는 5권, 어떨 때는 4권, 어떨 때는 6권이 나오는데 하나의 저자가 쓴 책으로서 4개 내지 6개가 나오는 것은 하버드 역사상 최초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시아 이상주의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인 한국이 일본과 한국을 만들었고 한자도 중국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이 만들었던 혁명적인 학설들이 상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학자들, 세계적인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이, 제 하나의 저자의 책이 5권, 6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관계가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미국 정치계 인사들과 친분이 깊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6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의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역사, 문화의식을 높이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을 두 번에 걸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만났을 때에 제 책 잘 읽어봤느냐 하니까 웃으면서 반갑게 예스, 예스 하면서 잘 읽어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중에서는 고대 한국이 그러니까 당군, 한웅, 한인, 조선이 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역사의 실존이었다는 것이 상당한 증거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읽어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 한국의 혈연적인 유전인자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친분감을 느꼈으리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것이 우리도 한국을 좋아하고 하는 이야기가 종종 국내 유서에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역사 문화의식을 갖고 있는 미국이 나온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유명한 언론 매체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고대 조선은 신하다, 당군은 신하다 뭐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역사를 연구해보면 한국의 소위 일부 사학자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저명한 사학자들, 중국, 일본, 러시아의 사학자들까지도 당군 조선과 한웅, 한인 조선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역사의 실존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고 그러한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왜 당군이 신화냐 하는 가장 중요한 오역의 소위 잘못된 해석의 원인은 바로 한자를 제대로 해독할 수 있는 학자들이 거의 전무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삼국유서를 학교에서 배웠겠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한자로 일웅일호가 나옵니다. 그걸 그대로 해석한다면 한 마리의 호랑이야 한 마리의 곰과 한 마리의 호랑이가 마늘을 먹고 뭐하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건 완전히 미신적이며 신화적인 것입니다. 왜 이 있을 수 없는 신화 미신이 진리같이 알려졌느냐 하면은 한자의 해석에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자를 하나를 갖다가 하나로 해석할 거 아니라 하나의 의미는 한 100개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최고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최강의 웅씨 조카, 최고 최강의 호랑이 조카의 관계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나 고대사를 이야기한 한당고기를 해석을 잘 하면은 이걸 가지고 중국 본토에 와서 현지 답사를 한 결과 그이가 실질적으로 고대 조선이 존재했다는 놀라운 사실이 지금 증명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세계학계에 한 1년 내에 발표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역사를 해독하려면은 글자를 알아야 되는데 한자 이에 역사의 진실된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 금문이라는 글자입니다. 금문을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으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유명한 한국의 학자들하고 최근에 학술을 해이렸는데 금문을 아는 학자들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금문은 뭐냐? 임금이나 귀족들이 선물을 줄 적에 도장이나 기타 등등 여기에다가 이상한 모형 글자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금문입니다. 금문을 해독하는 사람이 이 또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의 사기를 비롯되고 상당한 역사 서적이 이조로 되고 왜곡된 것이 많은데
이 금문으로 쓴 도장이나 청동기에 새겨진 글자만큼은 이조를 하기가 극히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금문을 잘 연구한 결과 또한 우리 한국의 고대 조선, 단군, 한웅, 한인조선의 역사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화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 학계를 중심으로 해갖고 고대 단군 한웅 한인조선은 신화가 아닌 역사의 실존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최대 관심사가 또 대선입니다. 지속적인 우리 박사님과 관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까지 깊숙이 관계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대선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제나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와 팀 케인 부통령 후보가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힐러리 클린턴 팀 케인 후보의 국내 정책이 보다 많은 미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대외 정책,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국제적 그 안정과 안보, 평화를 유지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계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의 3대 언론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있습니다만은 보다 중요한 3대 언론은 뉴욕 타임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이 3대 신문이 언론이 공식적으로 힐러리 클린턴 팀 케인 후보팀을 지지한다는 공식 선언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부의 최대 언론이라고 볼 수 있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공식 지지 선언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치의 선거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유대인 연합체가 힐러리 후보팀을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여론을 볼 적에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는 것은 거의 틀림없다고 볼 수 있고 또 제1차, 2차 대통령 후보 논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힐러리 팀이 거두었습니다. 역대 이 논쟁에서 승리한 분이 대통령의 당선에 전부 다 당선되었던 이러한 그 과거 기록이기 때문에 근소차로 이긴 분들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이번에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힐러리 팀의 당선은 확실시 된다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힐러리 후보를 당선을 확실히 하고 계십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다민족 후원회 회장을 맡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민족 후원회 회장의 그 중책을 맡게 된 이유와 배경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다민족 후원회 회장이 될 적에는 당시에 그 힐러리 후보가 백악관의 영부인으로 계셨을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누구를 후원회 회장으로 하느냐 뭐 여기에서 상당히 그 논란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시에 영부인 당시에 뭐 죄를 갖다가 또 후원회 회장으로 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다민족이라기보다 다인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어로 multi-racial 이렇게 나갑니다. 다인종 후원의 회장으로 돼가지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와 팀 케인 부통령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팀 케인이 부통령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분의 관계 또 우리 박사님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힐러리 대통령 후보와는 영부인 당시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보면은 머리가 믹스하고 총명하고 지도력이 좋고 국내적인 그 정책에 특출한 그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제가 쓴 책을 출판하기 전에 원고를 보여준 적도 있고 책을 또 드리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정치인들 중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해가지고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팀 케인 후보가 가장 한국을 잘 이해하고 아시아를 잘 이해하는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당시에 제가 한국에 같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그 여러 유수한 언론들 YTN을 비롯해갖고 그 영상이 방송에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는 그 OPIC이라는 OPIC라는 미국의 사업 회사들이 애국의 경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소위 그 무이자 저금리를 가지고 지원하는 연방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을 좀 그 소개해 달라고 제가 그 백악관으로부터 부탁을 받아가지고 OPIC 총재를 초청해 갖고 한국에서 미국 로스앤젤스에서 포럼을 한 적도 있고 또 오바마 대통령 한국 방문 당시에 제가 또 같이 그 뭐입니까 그 미팔군 가까운 데 있는 그 하얏트 호텔입니까 거기서 제가 OPIC 포럼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 기업인 한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때 또 미 국무장관으로서 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자기의 특사를 보내갖고 축하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로스앤젤스에서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힐러리 국무장관과는 그런 인연이 있고 또 팀 케인 후보는 당시 민주당 최면 민주당에서는 미국 민주당에서는 최고의 그 지도자라고 볼 수 있죠. 그걸 갖다 아마 민주당 대표로 번역할 수도 있고 민주당 총재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팀 케인 지금 부통령 후보는 제가 그 미국에서 로스앤젤스에서 한 200여 명 다 민족 대표들을 초청해 갖고 민주당에 대한 설명 뭐 이러한 그 강연을 팀 케인 후보와 제가 한 적이 있고 그 전에 팀 케인 민주당 총재가 되었을 적에 오바마 대통령과 팀 케인이 두 분이 제한테 맹례장 오바마 대통령의 원홀리 멤버 맹례장관을 추천하니까나 수락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수락하는 거 영광으로 생각한다 하고 서명하고 제가 그 오바마 대통령의 맹례장관이 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팀 케인 민주당 대표 또는 총재가 저를 맹례장관으로 추천해갖고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팀 케인 후보가 민주당 총재직을 물러나면서 데비 슈왈츠가 대표 또는 총재가 되었습니다. 데비 슈왈츠 총재가 저를 민주당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동반자로 추정해야 하고 제가 수락했습니다. 그러한 그 우호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경우에 한국에 끼치는 영향력이라든가 또 아니면 어떤 세계적인 판도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하십니까?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와 팀 케인 부통령 후보가 이번에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제가 알고 있는 한 두 분 다 한국을 제일 잘 알고 있고 지한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두 분 다 제가 쓴 아시아 이상주의 책을 갖다가 주었고 또 독도 문제
동해 문제, 기타 등등 미국과 한국, 아시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분들은 심도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한반도 정책에 그만큼 유리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돌려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죠. 남북 문제와 또 한반도 전쟁에 대해서 박사님이 갖고 가신 그 소신과 생각을 또 평화를 위해서 어떤 외교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6자회담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와 북한의 핵무장 미사일 개발 정책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6자회담의 가장 중요한 지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는 지금 중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중국의 압력을 가하면서 중국이 북한에 소위 핵무장, 핵개발, 미사일 개발을 하지 말게 경제적인 제재, 기타 외교적인 제재를 강력히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소위 시진핑 정부에 대한 압력이 제대로 효율을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진핑 주석과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 정부가 북한에 제재를 가해가지고 핵개발을 못하게 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진핑 주석과 정부가 제대로 지금 중국의 군부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중국 최강의 정예 군부가 바로 옛날에 심양 군부였습니다. 지금은 그걸 갖다가 북군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동만주에 위치하고 있고 두만강 쪽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그 심양 군부, 지금 현재 북군부의 다수가 지금 조선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국 최강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정예 부대로서 당시에 북한 중국 이용군이 6.25 사변 때 한국에 들어왔을 적에 제4 야전군으로서 들어온 그 후예들입니다. 후진들입니다. 이게 막강한 전투 경력을 가진 그 후예들인데 이 막강한 그 북부 군부 세력들이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세력에서 이걸 갖다가 북한을 제재를 해도 어디서 돈과 여러 가지 물품들이 오느냐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소위 북군부 즉 심양군부로부터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양군부가 하나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중국의 핵무기를 통제하는 능력, 권한이 없습니다. 중국의 핵무기를 갖다가 통제하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바로 성도 군부가 갖고 있습니다. 베이징 북경 쪽에를 관할하고 있는 그쪽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북군부는 무엇한 지금 꿈을 갖고 있느냐? 핵무기를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중국 시진핑 정부에서는 그런 권한을 못 갖게 하니까나 북한하고 지금 손을 잡고 서로 보이지 않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소위 중국의 북군부의 협력이 필요하고 북군부는 또 북한의 또 핵무기 이런 것이 또 미사일에 또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막적으로 상당히 협력,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동맹관계에 있는데 시진핑 정부가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을 해갖고 북한의 정권이 무너진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중대한 지금 사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관계가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한국 애교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잘 고찰하면서 보다 과학적인 애교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내년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치러집니다. 이 전망과 또 어떤 판도가 있을지 박사님께서 보시는 그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신은 자유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고유한 역사와 역사 정신에 기초한 역사 인격, 문화 민주주의를 할 적에 가장 효율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한국의 상당수 학계와 국가 제도 등들 국민들은 등한히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장하면 신장할수록 거기에 비해서 분열과 혼란이 증대하고 국가가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점을 소위 그 통제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이 선진국가들은 그 나라 역사, 인격, 문화에 맞는 인격민주주의, 제가 사용하는 용어는 간단히 해갖고 인격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래서 저는 유대 청교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일본은 천황 역사관의 신궁 역사관에 기초한 천황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독일은 게르만 민주주의, 영국은 영국 영왕을 지도자로 모시는 앵글리칸 영국 성공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역사 정신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홍익 정신을 독재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신일파의 집단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산 독재를 하는 것도 아닌 민주주의식으로 하는 홍익 민주주의로 함으로써 국론을 통일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이라는 것은 자유와 평등을 다 포용하면서 한국이 나온, 인류가 나온 세계 최고의 세계주의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익민주주의는 우리 한민족을 위한 정치 이상일 뿐더러 전 세계 인류를 위한 최고의 세계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러한 그 홍익민주주의 이상이 사랑하는 8천만 민족과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그 이상이 실현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민족 국가들의 공통점의 하나는 현실적으로 민족과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가 유엔을 보더라도 수많은 민족 국가의 이러한 그 어떤 그 영어로 하면 에이전트 행위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또한 주위에 강력한 중국의 민족 국가가 존재하고 또 남쪽에는 일본이라는 강력한 민족 국가가 존재합니다. 민족의 자주와 독립, 통일, 번영을 이하여서는 하나의 과학적인 나아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사관도 아닌 일본의 역사관도 아닌 LA의 사관도 아닌 우리의 이대한 선조의 역사관에 기초한 홍익 역사관에 기초한 확고한 민족의 독립적인 자조적인 역사관을 확립해야 될 것이고 저는 이것을 역사혁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혁명의 식민사관을 타파한 우리의 홍익 역사관에 기초한 역사혁명을 통해서 우리의 수군인, 8천만 민족의 수군인
자주와 통일, 독립, 통일, 번영을 위한 민족 혁명을 안성해야 됩니다.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모든 선진 강대국의 공통점은 민족 혁명을 안성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러한 면에서 민족 혁명, 역사 혁명의 미완성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천만 민족의 공통의 좌표는 역사 혁명, 민족 혁명을 통해 갖고 이대한 자주 독립 통일을 위한 선진 민족 강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홍익 정신에 의해서 세계의 최고의 이상주의, 이대한 자유의 신을 갖다가 하는 것이 우리 8천만 민족과 전 세계 인류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홍범 박사님을 모시고 미국 대선 흐름과 또 한반도 정세 등 다각적으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 박사님의 저서인 아시아 이상주의가 국내에서 빨리 출간돼서 많은 분들이 읽어보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모든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